언니가 원래 평소에 여공부를 아예 안 하, 1도 안 하거든요. 네. 맞지? 1도 안 하는데 그래도 선생님 다녀가셨다고 숙제를 하는 시간이 한 저거 20분? 저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이게 왜 20분밖에 안 걸려? 한 3, 40분은 좋게 매일 하니까 1시간 넘게 걸려. 1시간 넘게 걸렸대요. 엄마랑 뭔가 조금씩 삐걱대는구나. 엄마는 또 엄마 나름대로 지금. 아 이거 선생님 참. 아이크로다 선생님이 분명히 아들한테 물어봤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자꾸 엄마가 대답을 하세요. 아 자꾸 그거다. 예. 게임은? 게임 어떻게 됐어요? 아 동영상을 보는데 그러니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. 근데 숙제 나온 거 같잖아. 아 이 갑자기 아니 이거 무슨 상황이죠? 아이 선생님 가장 난감할 때죠. 맞아요. 그랬어? 숙제 다 하고 봤어? 숙제하기 전에 한 시간 반 딱 하고 숙제하고 다 숙제를 몇 시에 시작을 했는데? 밤에 밤 12시 했잖아. 그러면 일어나서 아니 지금 세윤이가 엄마랑 얘기할 때랑 마이크다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랑 너무 달라요. 온도가 너무 달라. 낮엔 놀아야지. 낮엔 놀아야지. 놀 수 있을 때 놀잖아요. 그래 다 하긴 했네요 근데? 네 하기는 다 했더라고요. 그제? 어제? 어제 그제? 이거 숙제 이거 이 숙제 그제 다 했냐고. 아... 그제 다 했냐고. 아니, 어제. 나 말하기 싫지. 이거 약간 분위기가 아침 드라마 분위기인데? 서로 그 다른 시점에서 좀 빈정이 두 분 다 상하신 것 같아요. 나 말하기 싫지. 왜? 엄마가 제일 싫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. 지금? 네, 교과서적인 말은 아닌데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춘기 때는 엄마를 이겨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엄마를 이게 세연이가 어머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좀 집착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그냥 사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네.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누가 잘했다,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또 의견이 또 분분하거든요. 그래서 방문교사 가족들의 의견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. 저는 학부모의 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 엄마의 마음을 정말 사랑하니까 저러는 거란 말이에요. 걱정되고. 근데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엄마가 좀 과했다 싶은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. 과외 선생님이 온 상황이니까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엄마 입장에서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, 우리 아들한테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만약에 그 선생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따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를 선생님 앞에서 망신을 주면 안 되거든요. 맞아요. 칭찬을 안 줘요. 좀 칭찬을 해주면 좀 기분도 좋고 하는데 계속 깎아내리니까 뭔가 아들의 심정은 더 반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사춘기다 보니까 조금 약간 좀 약간 신경질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. 엄마의 말을 그래도 한 번 좀 더 약간 역지사지로 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. 예, 딱 그거 하나 어머님이 세연이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뺏으신 게 아닌가 그게 좀 혼자서 예. 생각하고 뭔가 자립할 수 있는데 그렇죠.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셔서 네, 네. 엄마하고 아들의 차이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런 기준의 차이. 이렇게 들으니까 또 얘기가 그러니까. 이해가 되네요. 그게 다르구나.